저는 대한민국 서양화가입니다. 12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다수의 단체전, 해외 아트페어전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를 시작으로 그림을 시작한 이후 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붓을 놓지 않고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흙을 주무르고 만드는 걸 좋아했던 저는 대학 시절부터 평면적 회화보다는 입체적 작업을 선호해 각종 사물들을 캔버스 위에 직접 붙이기도 하고 또 본을 떠내기도 하고 흙과 톱밥을 바르고 뭉치는 등 손으로 하는 작업을 선호했습니다. 작품의 무게감을 경량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지금의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한 조각하는 기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은 보통의 서양화와는 달리 반입체 표현주의라고 명명한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평면적인 회화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 인간이 빚은 건축물, 자연 등을 모두 위에 스케치하고 날카로운 커터칼로 조각하고 전기 인두를 이용해 배경을 녹여 그리는 기법으로 작업합니다. 평면이 아닌 반입체 작품이다 보니 보는 위치에 따라 형태나 색재가 다르게 보입니다. 정면에서도 감상하고 좌와 우측을 다니며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보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꽃을 주제로 보드판 위에 콘테로 스케치합니다. 칼라펜으로 조각할 높이를 조절해 다시 그립니다. 커터칼을 이용해 스케치의 배경 부분을 먼저 파냅니다. 그림 부분을 조각하고 파낸 부분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검정이 가장 높고 파랑이 중간, 빨강이 가장 낮은 단계로 깎아냅니다. 조각의 직선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듬습니다. 전기 인두로 거친 바탕을 다듬고 배경을 녹여서 표현합니다. 캔버스 위에 목공 본드를 바르고 조각된 작업을 붙입니다. 테두리 부분을 칼로 정리합니다.
캔버스와 붙인 부분을 젤스톤으로 정리합니다. 바이오 흙과 젤스톤을 섞어 마띠에르 작업을 합니다. 1차 작업이 마른 후 2차로 질감 작업을 더 합니다. 배경을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고 꽃들을 색칠합니다. 작은 붓을 이용해 조각의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색칠합니다. 1차 채색 후 입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채색을 해서 완성합니다. 제 그림은 그냥 보통의 평면 작품하고는 달리 결과물을 보기 전에 그리고 조각하고 바르는 작업 과정을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들도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작업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